아, 배고파. 자, 요거는 감자. 여기는 이렇게 소금이랑 식초를 넣었는데 제가 이렇게 무치기만 하면 바로 먹게끔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. 싱거우면 저 소금.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준비했던 것들을 해보겠습니다. 기름 넣을게요. 중불에다가 달궈서 옥수수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보긴 처음이거든요. 안 돼. 아, 맛있겠다. 어떡해? 와, 옥수수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찰기가 장난 아니에요. 지식기 한번 해볼까요? 이게 바로 옥수수전입니다. 여러분, 생소하죠? 북한에서는 이렇게 옥수수전 해 먹는답니다. 찰기 장난 아닙니다. 어우, 소리 죽이죠? 이거는 제가 아까 청양고추 다져 넣었던 감자 전분이랑 넣었던 감자. 요건 아까 채를 제가 쓴 겁니다. 이렇게. 옥수수부터 먼저 먹어볼게요. 옥수수전. 여름 옥수수. 엄마가 먹고 싶어지는 맛. 아, 막걸리 감자전이죠? 귀 밖에 주룩주룩 올때 이렇게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자전 대박.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요. 와, 옥수수전 대박이에요.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. 옥수수 어떡해요? 얼른 옥수수 철이니까 옥수수를 까서 믹서기에 갈아서 그냥 부쳐 먹으면 돼요. 좀 싱거우면 저처럼 이렇게 간장 양념간장 만들어서. 얘 하나만 더 먹으려고.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맛있게 해 드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모르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차분차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지금까지 북한 에미나의 감자전 옥수수전이었습니다. 여러분, 안녕. 그릇가게 가면 이렇게 팔아요. 쌀물 보시면 요 정도? 이게 가마솥밥은 항상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. 그냥 요리는 뚝딱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.